못했네. 자, 앱의 생명력이 141이 남아있는데 치료 한번 쓰자. 아이씨 20밖에 안 차네. 자, 54에서 139 이거 잡고. 자, 앱에는 절대 이르면 안 돼요. 절대 에버. 보자, 요런 정도의 녀석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라이팅이 안 되네. 아, 한 마리 더 잃었다 추가적으로. 아, 좋지 않다. 자, 방금 빠져있는 녀석을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 도망 이놈의 도망 진짜. 자, 어쨌든 중급 지혜를 배웠고. 돼지마법. 자, 데사의 스킬은 진짜 매번 키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는 항상 초 A급으로 크는 것 같아. 언제나 항상 초 A급의 스킬만 엄청 좋은 것만 떠. 여기 안 갔나? 여기 왜 안 갔지? 자, 어쨌든 간에 타르넘. 자, 타르넘이 여기서 배운 다음에 오는 길인가요? 배운 건가? 마법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정확성, 행운. 정확성이랑 행운이 있나 보자. 정확성이랑 행운 있네. 오케이, 갔다 오는 길이구나. 자, 그럼 인퍼노 갑시다. 그리고 나머지 됐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넘기고. 야, 7430원을 보내줬어. 왜 굳이 저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득. 자, 그리고 데사 궁수를 배울까 말까 말자. 고급 지혜. 자, 요렇게 지혜를 찍어줬습니다. 이로써 우리 데사는 굉장히 지혜로운 캐릭터가 됐겠죠. 자, 그리고 우리 타르넘 가서 여기서 인퍼노 들려서 마법 배우고, 그 다음 마력 올리고. 네, 윌러브님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 안녕히 주무세요. 자, 여기서 5레벨 마법사 길드까지 지을 정도의 그 자원은 일단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데사의 모험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타르넘으로 셔틀 시킬까 그럼? 이제? 자, 일단 여기서 4레벨 길드 지은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타운 포탈이 뜰 수도 있으니까. 그치만 역시 아마겟돈이 떴죠. 자, 그 다음에 타르넘으로 셔틀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사 올라가면서 뭐 요런데 들려주고, 레벨 올리고, 여기서 공격력 올리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스사가 여기서 그 마력을 안 찍었으니까 한번 들려주고. 고급 지혜구나. 데스사도 고급이구나. 둘 다 고급이구나. 여기서 5레벨까지 다 올린 다음에 배우고 와야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일차 됐으니까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여기서 이 오크랑 요런 거 뽑아야겠다. 자, 턴 종료. 자, 내려가서 우리 병력 셔틀 타르넘 고블린 뽑고, 여기서 그 베이모스 뽑아서 올라오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 공격력 2개. 네, 본성 마법 길드 2레벨 아닌가요? 그러네요? 의사당. 자, 그리고 5레벨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희생 역시나 요번 미션도 희생 따위의 그지 같은 걸로 막아놨네요. 희생과 내파만 계속 될 거예요, 이거 아마. 자, 어쨌든 뭐 희생이 떴고요. 그 다음에 턴 종료를 하기 전에 여기는, 아, 못 짓지. 오케이, 턴 종료. 네, 아마겟돈 때문에 불마법으로 한 칸 채우기엔 조금 아깝, 그렇죠? 근데 아마겟돈을 진짜 극대화해서 최강의 스킬로 쓰려면은 그 마법학 있는 마법학 특기에다가 불마법 배우고, 거기다가 마법학 고급 찍고, 그렇게 해야 그게 최적이죠. 어중이 떠중이 할 거면은 불마법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가서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데사 여기 뭐였죠? 아, 여기 대기 마법. 오케이. 대기에다가, 와. 자, 일단 여기서 레벨 제한이 6이었나요? 12이나 되네? 한참 모자르네? 그럼 대기 배우자. 가서,
대기를 배우겠습니다. 이제 대기를 할 수 있게 됐죠. 대기 마법. 자, 그리고 사우럭은 그냥 사우럭을 일로 보내서 여기서 오거 뽑는 용으로 쓰자. 자, 이렇게 넘기고요. 근데 솔직히 부활 생기면 안 쓰잖아요. 네, 언제가 되면은 왕의 하사품도 방송해주세요. 아, 킹스 바운티요?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자, 공격력 하나 올려주고요. 데스하는 여기서 올릴 거 다 올렸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적들이랑 싸우면서 그 입구를 틀어막겠습니다. 내려가고. 네, 솔직히 희생을 나중 가면 쓰겠나요? 아, 그러니까 앱에 죽게 되면 쓰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올려. 뭐야? 왜 안 합쳤어? 합치고 여기다 네 마리를 뽑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타르넘 가서 오크 뽑아주고 여기 가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사가 올라가면서 이걸 안 했으니까 여기 한번 들려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희생 떴었지. 맞다, 본성에 3레벨 안 지었었고. 자, 3레벨을 짓는데 필요한 게 지금 수운이 조금 모자르네요. 수운을 돈도 별로 없네? 자, 수운이 많이 모자르네? 4개. 아, 돈 쓰기 싫은. 이것도 없네? 5개. 6개지? 드는 게. 수운 6개. 아. 뭐야. 크리스탈 하나 더 팔았네? 아, 미친. 아, 씨. 아, 짜증나. 자, 돈 쓰자, 그냥. 턴이 아깝다. 이렇게 해서, 3레벨 마법까지 배우겠습니다, 일단. 그래, 지금 마법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마법을 좀 채워놔야 쓸만해지니까 타르넘 가서 다시 마법 배우고 그 다음에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사 다시 한번 가서 인퍼노에서 마법 5레벨까지 배우고 그 다음 불의 계시로 마력 올리고. 자, 타르넘 출발. 그 다음에 데사 가서 올려주고 마법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창고나 지은 다음에 쭉 올라가서 다 잡으면서 타르넘은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블린 막 수십 마리 희생해가지고 에베 한 마리 살리고 그거 너무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부활 뜰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시다. 아, 요새 되게 빵빵하게 막 막아놨네. 자, 뒤에서 그 에베가 오면 가야겠다, 여긴. 이런 데나 찍어놓자. 노는 동안. 이거 안 먹었네? 자, 현재 7일차네 또. 아, 이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자, 여기서 요거 찍고 보석 먹고 올라와서 목재소 먹고 타르넘 내려가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전부 다 하고 이거 준 다음에 데사가 그 다음부터 올라가고 여기서 일단 이거 올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오거 뽑고. 오케이. 네, 밑에 회색 간문 안 터나요? 나중에 진짜 경험치가 너무 모자르다 싶으면은 그럼 털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쭉 올라가려고요. 어차피 저 영웅들 잡으면 경험치 많이 주니까. 유닛도 많고. 자, 타르넘이 이동력이 딸려서 정말 슬프네요. 자, 데사 가서 직접 받아야겠다. 자, 내놔. 다 내꺼야. 넌 필요 없어.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턴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요. 자, 세이브하고. 어우, 지금 시간 3시가 다 돼가네. 아이고. 자, 올라가자. 요번 미션만 끝내고 꺼야겠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보자. 뭘 써볼까요? 일단 만화 15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 고급 마법이 없기 때문에 쓸만한 게 번개밖에 없네요. 번개 쏘시고. 숫자. 아, 마고그가 있었네, 이런 씨. 아, 고급만 봐가지고. 아, 마고그한테 쏠걸. 네, 이제 평일에 안 하시겠죠? 오늘 끝나면. 그쵸? 원래 정상대로 주말에만 해야죠.
원래는 주말에만 하던 게임이니까 몇 마리지? 46마리 마구. 자, 피해 곰줄임. 이로써 베이모스가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네, 지식이, 아, 지력이 2네요. 총 만화가 20이네. 아티팩트도 없고. 일단 파밀리어, 기타 등등 막 요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 반격을 못하는 요 녀석부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반격으로 잡고요. 안 잡혔어. 숫자 많았나봐. 103 남았네? 야이씨, 숫자가 많았구나 이 프리트. 자, 일단 원딜을 잡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베이모스가 죽을 위험을 없애야 돼. 자, 베이모스가 이렇게 선빵 쳐서 좀 센 거 잡고, 자, 멍멍이로 이프리트 불어. 근데 개로 정령을 물면은 정령 죽을까? 자, 어쨌든 간에, 자, 세 마리 마무리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요 앞에 있는 녀석들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네, 휴가 기념 메일하기 휴가 동안?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데사가 마법하기 떴네요. 그치만 돼지마법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그 혼자 할 때 어렸을 때는 마법학을 좋아했거든요. 아까 말한 그 아마겟돈 플러스 마법학 플러스 불마법, 그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막 블랙드래곤 데리고 다니면서, 블랙드래곤 이프리트 막 그런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돼지가 고급이 되었습니다. 야, 매우 고급져졌어요 캐릭터가. 자, 테렉 대기. 자, 이 정도면 그냥 앞에 갖다 받쳐도 되겠다. 자, 뭐 때릴 테면 때려봐라. 그래, 때려라. 자, 대기. 사기 증가. 원거리 페널티 안 받네? 그때 못 잡네? 40몇 마리였는데 왜 못 잡어? 자, 여기서의 관건은 도망을 못 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서 죽이고. 도망 안 치네? 아니, 이 미션에 있는 애들은 도망을 왜 안 치지? 자, 어쨌든 뭐 나야 좋지. 자, 둘 다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라 그냥 경험치만 딸랑 줄 것 같은데요. 경험치를 받아봅시다. 자, 이렇게 영웅을 잡으면 경험치를 500을 받기 때문에, 영웅 경험치 500을 받기 때문에 게임이죠. 자, 이렇게 레벨도 올랐고요. 고급 병참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타르넘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혹시 스태 돌아간 장소 뭐 그런 거 있으면은, 크사르팍스 무서운 애가 있다. 야, 가지 말자.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돌아다니면서 경험치도 올리고. 또 있어. 파이어. 야, 이거 되게 세 보이는데 왜 이런 데 숨어 있었을까요? 왜 숨어 있지? 세 보이는데? 자, 고급 문화를 쓰기도 전에 아주 그냥 오크 대장을 작사를 내놨네요. 그리고 마나도 없네요. 마나 다 썼구나, 이런 젠장. 자, 152에서 208의 피해. 그리고 이프리트가 또 하필 술탄이야. 술탄은 너무 싫은데. 아, 옆에 마법대학 있어요? 오케이. 이씨 나 사탄 잡아야 되는데. 자, 다음에 오크 턴이 오면 오크를 빼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122마리나 있네? 아니야, 다른 애들로 때릴까? 모르겠다. 아군까지 때리냐. 무식하게 싸운다. 자, 122마리의 반경을 얘로 빼겠습니다. 어차피 한 마리니까. 그 다음에 오크를 이쪽 가서 얘를 때리고, 일단 1티어니까 오크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이동거리 좋다. 역시 핀로드가 은근히 이동거리가 좋아. 그 다음에 멍멍이 태워버리고. 자, 60마리 남아있는데, 자, 여기서는 인프보단 솔직히 저는 핀로드가 더 무서우니까 핀로드를 잡고요. 도망갔네요. 자, 여기서 지휘력도 솔직히 좋거든요. 자, 병참, 대기, 대지, 고급 지혜. 그럼 이제 남은 자리는 공격술, 지휘력, 외교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지휘력 배울까? 지휘력이 솔직히 좋은데. 자, 배우자.
어차피 인퍼노 성을 계속 뺏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여기선 지휘력을 배우겠습니다. 자, 들어왔다가 뭐 갑자기 이런 데서 튀어나와서 죽거나 막 그러는 거 아니겠지? 네, 상대편 보물 이속 2짜리?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선턴 잡았다고? 어... 신경을 안 썼었는데... 아, 그럼 도망 못 치게 했어야 되는데? 어, 외교술? 자, 외교술 일단 배웠고요. 타른 업로 가서 일단... 아, 경험치는 필요 없지. 자, 여기서 외교술을 배워주겠습니다. 타른 업무의 남은 자리가 두 자리네요. 그럼 대지랑 궁술 떠야겠다. 대지 궁술. 어, 잠깐만. 맞지? 어, 대지 궁술. 근데 타르넘이 방어술 때문에 자리가 좀 빡시다. 자, 요렇게 일단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오두막 있다고요? 아, 요거? 저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쓸데없는 거 가르쳐줄 것 같아요. 어! 아, 몰랑. 아씨, 죽지도 않아, 씨. 아, 어이없네. 기습당했어. 아, 로드합시다. 아, 마지막으로 자폭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죽지도 않아. 마력이 약해가지고. 자, 히어로즈의 묘미는 저 도살, 아, 참살 장면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로드해서 다시 턴을 넘긴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데스타로 잠깐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기습 뚫어주고 어, 보자. 적군의... 아, 난 근데 두나보다 헤이스트를 쓰고 싶은데 자, 일단 여기서 두나는 그 다음에 크사르팍스라는 녀석이랑 싸울 때를 위해서 아껴놓겠습니다. 솔직히 좀 겁나 아프긴 한데 그래도 아껴야지. 아껴야 잘 살지. 자, 멍멍이가 일단 닿네요. 그치만 방어 앞으로 가서 자, 우리 새도 가서 요거 번개 안 떠, 진짜 진짜 20번에 한 번 떠. 어떻게 이래. 아, 넘나 치사한 거 진짜. 피해 굶주림 쓰고 자, 얘한테 맞으면 좀 어, 오케이, 다행이다. 195. 자, 위에 거 좀 달아있으니까 위에 거 때리고. 아니, 적군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뜨는데 왜. 이거 확실히 뭔가 있어. 자, 어쨌든 요렇게. 자, 그리고 중급 지휘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타르넘으로 얘 이동력 아까우니까. 아, 근데 잠깐 저 오두막에서 뭐 나올지 궁금한데 솔직히. 자, 저장해놓고 보자. 어, 초급 지혜, 씨. 정말 쓸모있는 거 준다. 진짜 좋은 거 준다. 자, 지혜가 이때까지 오면서 지혜를 안 배우는 사람이 어딨다고. 저런 데서 가르쳐줘. 자, 어쨌든 간에 타르넘으로 가서 저 금광 먹어주고 데스타는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보석 먹고 자, 가서 요거 먹고요. 올라가고 자, 데스타. 데스타가 이쪽에 있는 크사르팍스를 잡아야 돼요. 어, 일단은 요번 맵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스탯이 올라가는 장소 그런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1일차가 되었기 때문에 어... 적군이 유닛을 뽑을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요번 주차에 무조건 쳐야 돼요. 가서 일단 옆에 뭐 있나 보고 어... 어... 다 성에다 짱 박아놨네? 자, 어쨌든 요번 미션의 마지막 전투 가봅시다. 자, 요 전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충 넘기고요. 어, 근데 잠깐만. 그 아티팩트를 얘가 갖고 있다고 안 갖고 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타르넘한테 아티팩트가 있지 않다고 다음 미션으로 그 전속이 안 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러면 좀 많이 짜증날 것 같은데? 아이고, 이동만 했어. 어, 다행이다. 대기 탔구나. 자, 일단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죠. 자, 얘는 누구지 근데? 제가 아마 엑시스였나? 자, 어쨌든 간에 포탑의 피해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적군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두날 쓰지 않고 일단 대기를 타겠습니다. 예, 굶주림. 일단 원딜러가 있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가주면 나올라나? 안 나오겠지? 근데 여긴가? 여긴가 모르겠네. 여긴가? 여긴가? 모르겠다. 이쪽 이 정도 하자. 아프하고 이 정도. 그러게요. 아까 그 아티팩트를 갖고 있었던 게 파이어였는데 아 조금 아깝네요. 대기 타고 여기서 피해 굶주림 방 다음에 들어가자.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들어가자. 방어하고 자 여기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135에서 185에피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크 데빌은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이거 참. 자 그래도 마지막 전투니까 그냥 대충 꼬라가봅시다. 야 웬일이야. 이번 미션 하는 동안 두 번째 떴어. 아까 그 한 마리 있을 때 뜬 거 제외하고 처음 떴어. 자 방어. 자 일단 원딜런 잡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자 피해 굶주림 걸만한 데가 또 없네요. 에베한테 한 번 더 걸어주고. 자 우리 에베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대로 에베 덩치면은 그냥 성벽 부셔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 굶주림은 일단 세 번 다 썼네요. 방어하고. 아 이거 언제 기다려 뚫어주는 거. 저 불량 투석기 진짜. 아 세대 터지겠네. 뚫린 건가? 안 뚫린 거죠? 일단 가볼까? 뚫린 건가? 세네 꽂아졌고요. 자 대기 타고. 안 뚫린 거지? 해자 때문인가? 아 해자 때문이구나. 오케이 좋아요. 들어가서 아 투석기가 너무 구려가지고 좀 갈아야겠다. 자 요런 상황에서는 데빌보다는 저 멍멍이가 더 세긴 한데 데빌 잡고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벨도 깔끔하게 올라가면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아티팩트가 전승이 될 것인지. 보르를 추적하기 위해 타르넘은 빛나는 다리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여우의 레벨은 18까지 높일 수 있지만 타르넘과 가장 강력한 두 명의 영웅 다음 미션을 넘어갑니다. 두 명이네요 이번엔. 호크블린 돈 1000원 줄 바에 호크블린이 낫지. 난이도는 불가능. 이제 타르넘은 보르가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세계에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어떤 곳이라도 바로 갈 수 있다는 빛나는 다리를 지나는 것뿐 뿐이다. 하지만 빛나는 다리를 지키는 정령은 그 누구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자 어쨌든 몽둥이는 일단 갖고 있네. 다 갖고 있네. 야 이거 다 갖고 진짜 이런 캠페인은 처음이에요. 모든 아티팩트가 다 이어져 계속 좋은데 이거. 아까 그 신발 못 뺏은 게 너무 아까운데? 신발 뺏고 싶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좋네요. 다 계속 이어져 아티팩트가. 계속해서 스트롱홀드 성으로 시작한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네 그렇죠. 파이어가 이속 아티팩트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아 고용? 맞아 고용하면 돼. 그렇죠 고용하면 됩니다. 자 어딨어 파이어 얘였죠? 오케이. 2렙이야? 신속의 망토네. 에헤헤헤. 맞아요 고용하면 돼요. 자 혹시 모르니까 딴에 뭐 키우다가 아티팩트 있는 채로 죽어버린 애 있나 보자. 맞아 이게 돼. 야 아이디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 자 그리고 딴에 뭐 아티팩트 있는 채로 죽은 애 있나 잠깐 보고요. 어허 좋습니다. 자 어쨌든 파이어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 타르넘 잠깐만 이 데이터 뭐야? 아 싸우기 전. 자 여기서 뽕을 뽑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그 변기 공장에서 변기까지 좀 뽑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일단 너 나와.
너 나오고 너는 변기 공장 가. 그 다음에 여기서 선술집 어딨지? 선술집. 그래서 파이어로 맞춰놓고 아 이게 아니야. 파이어로 맞춰놓고 뽑아. 자 그리고 너 이제 필요 없어. 너 해고야. 너 나와. 너 해고. 동눈이었네. 해고 당할만하네. 불평하지 마. 자, 그 다음에 파이어를 뽑고, 자, 이 파이어로 아티팩트를 전해주면 됩니다. 거기다 세뇌에다가 저 탄약술에도 있으니까 딱이네. 오, 완벽하네. 여기서 좀 더 욕심이 있다면은 텐트까지 전부 다 준 다음에 넘어가고 싶은데 그건 좀 욕심이겠죠? 자, 이 파이어의 아티팩트랑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이거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암튼 전부 다 준 다음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개꿀 개꿀 게이득. 자 요렇게 마음 같아서는 이 데스한테도 텐트 사주고 싶은데 또 그럴 순 없으니까 아 그냥 아 그러네 빠른 전투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전투 체크하고 치면 설마 지진 않겠지? 그리고 여기 어! 이럴수가 졌어. 야 이 멍청한 놈이 어떻게 했길래 지는거야? 아니 뭘 어떻게 하면 질 수가 있는거야? 아 나 이해가 안되네. 너 해고. 자 일단은 요 전투까진 빠른 전투로 하고. 아씨 이거 내가 해야 된다는거 아니야. 아씨 아 귀찮게 하네. 아, 왜 지는 거야? 노예. 네, 그렇죠. 자동하는 개돌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개돌해도 이길 정도였는데 투석기가 불량이었나? 자, 일단 대기, 대기, 대기. 자, 쏴. 이 만화 있었나? 있구나. 135. 잠깐만. 아마겟돈 안되고 번개 그 다음에 피해 공주림. 네 그러게요. 앱에 아 그 마지막 피해 현황에 앱에가 안나왔었어요? 자 방어. 어우 뭐야 저주야? 뭐 걸린거지 방금? 자, 방금 뭐였죠? 아 방해광선? 아이 저런 씨 감히 우리 귀여운 앱에한테 저런 불결한 거나 걸고. 아 죽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에베는 성벽이 뚫릴 때까지 기다리고. 뚫린 거 같은데 벌써. 들어가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썬더버드 다음에 들어가고요. 준상이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방 뚫렸네요 이번엔. 근데 대사탄이 네 마리가 아니었는데. 아 맞아 맞아. 아 이래서 진 거구나. 경력 더 뽑았구나. 한 주차 거 지나가지고. 왠지 왜 지나 했다. 개돌에도 이길 정도의 경력이었는데 이상하다 했어. 아까가 1일차여가지고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요번에 쳐야 경력을 못 뽑는다고 빨리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뽑았네. 아 7마리 확실히 7티어. 아 해자에서 싸우면 안좋은데. 아 이거 좋지 않아요. 겁나 피해받고 있네. 자 8마리 2마리 일단 얘는 시간 끌어. 그냥 이런데서 시간 끌고. 아 굉장히 무식한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자에서 전투도 하고 있는. 개피를 또 반격을 안 받으니까 냅둘 수도 없고. 몇 남았어? 76밖에 안 남았는데 씨. 일단 가서 딴 거 좀 치자. 와 이거 질만했구나. 저 포탑도 문제고 이 데빌도 은근히 거슬리고. 아 불방패가 또 이럴 때. 어허 어우 아파. 멍멍이도 많고. 아 이거 안되겠다. 한 턴 더 끌어가지고 병력 차이가 좀 커졌어.
물론 뭐 요걸 이겼을 때 얻는 경험치도 많아지겠지만, 자 이거 힘들겠네요. 한 마리 남았네. 자 이거 로드합시다. 이건 신속의 망토를 얻은 대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로드를 해서 병력 릴레이를 잠깐 해야겠네요. 여기서 자 그 병참술 특기 같은 애가 하나 있길 바랬는데 없고 아헤 귀찮게 하네 진짜. 이렇게 싸그리 뽑아서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 되게 많네? 뭐 지을 거 없나? 여기서 에벡 뽑고 그냥 바로 위에 올릴까? 안 되겠지? 자 오거 요새 짓고요 네 마리 뽑아서 요것도 같이 갖고 와서 블러디러스트 셔틀로 써야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릴레이 할 애들 쭉 준비를 미리 해놔야겠다. 다음 넘어가고 그러고 보니까 해고 안에 다시 복직했네? 좋겠다. 베이 자 베이가 여기서 받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타르넘이 여기서 받을 준비하고 이쯤이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넘기자. 그 세르팍스가 갑자기 와가지고 덮치거나 막 그러지 않겠지? 자 요정도의 병력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턴의 쇼부를 보자.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여기? 아 그냥 대충 하자. 귀찮다. 자 가서 요 녀석한테 병력 주고 다 가져라. 자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바꾸고 요거랑 요거랑 바꾸고 자 그리고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제일 위구나. 오케이 가서 전부 주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바꾸고 자 또 다음 타자. 자 요 녀석이 가서 타르넘한테 주고 싹 주고 아 얘는 왜 자리가 아 요런거 그 다음에 요거 주고 쓸데없는 건 버립시다. 그 다음 마지막 타자 타르넘. 잠깐만 이거 좀 어중간하게 가면 잡혀버릴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세이브 해놓고 한 요정도까지만 갈까? 여기서 대기 타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타르넘이 아이 뭐이씨 괜찮아 받아서 치면 돼. 자 이렇게 받아서 텐트 같은 건 안 줘도 될 것 같고 싸우는 애가 얘니까 얘한테 신속의 망토를 주자. 자 이렇게 싸우면 절대 질래야 질 수가 없겠죠. 자 세이브하고 여기서는 아마 자동으로 해도 이길 거예요.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31마리나 잃었어. 이겼네요. 5271. 자 만렙이 됐고요 요번 맵에서. 자 자리가 공격술이 떴긴 했는데 궁술을 찍을까? 나머지 한 자리를 어떻게 하지? 일단 공격술을 찍겠습니다. 자 요렇게 훨씬 이득을 받고 다음 미션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난이도 불가능. 아 힘들다. 아 네 부릉님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티팩트 하나를 더 가져왔죠. 아우 좋다. 거기다 텐트 막 이런거 다 챙겨왔고 거기다 스킬도 잘 찍어서 왔어. 아 완벽해 완벽하다. 자 요번 미션부터는 그래도 제일 처음 미션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